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캡처보드를 실제 어떻게 연결해서 맥북에 게임 영상을 녹화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화질이 굉장히 안 좋은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거치대 독이 있잖아요. 여기에 지금 전원과 HDMI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 HDMI 선은 이 캡처보드 HDMI 인에 꽂습니다. 그리고 USB-C가 있죠. 이 USB-C의 이 USB는 송출하거나 녹화할 PC에 연결합니다. 그러면 불이 들어옵니다. 네, 아직 신호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. 다음에 저기 보시면 엘가토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임 캡처 HD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. 저는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OBS 프로그램에서는 인식을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영상 촬영은 게임 캡처 HD 이것으로 하겠습니다. 실행해 주시고 모두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한 뒤에 스위치를 입력하겠습니다. HDMI 신호를 입력하겠습니다. 짠. 입력을 하고 이쪽에 떴습니다. 누르시면 이렇게 게임 화면이 모니터에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레코드는 녹화하는 거고요. 이쪽에 스트리밍 방송할 때 쓰는 메뉴입니다. 이따가 올리겠지만 저는 이 설치할 때 모르고 일본어 버전으로 자꾸 설치가 돼가지고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영문 버전으로 하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말로 나오는 것처럼 편안하네요. 여기 디바이스에 보면은 엘가토 게임 캡처 HD 60S라고 뜹니다. 여기서 설정을 누르시면 인풋 디바이스에 나오고 여기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고 퀄리티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여기 720을 1080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저는 우선 720으로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를 하시고 게임 플레이를 하면 되겠죠? 이렇게 누르면 녹화가 잘 진행됩니다. 그리고 저는 인풋의 딜레이는 잘못 느낄 정도로 쾌적합니다. 귀여운 여울로 플레이하겠습니다. 늦었네요, 이거 세팅하느라. 2015년도 구닥다리 맥북인데도 전혀 렉을 못 느끼고 플레이가 가능합니다. 제가 알기로 마리오 카트는 프레임이 굉장히 높은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요. 제가 지금 녹화하려고 하는 게임은 동물의 숲이잖아요. 그 게임은 약간 정적이다 보니까 지금 이 게임도 쾌적한데 그거는 진짜 되게 쾌적하겠죠? 오랜만에 하니까 잘안 되네. 한 바퀴 돌았으니까 녹화를 마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이 스위치에서 나오는 HDMI 선,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도 똑같겠죠? 이 플레이스테이션 나오는, 아니, 스위치에서 나오는 HDMI 선을 이곳 인에 입력하고, 이 입력한 이 신호를 컴퓨터에 보내기 위해서는 여기 또 케이블이 있어요. 이건 C타입으로 되어 있고요. 뒤에는 일반 USB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을 연결하면
전원도 여기서 공급받는 거고요. 신호도 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이나 저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OBS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영상을 녹화하거나 스트리밍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송출이나 녹화 컴퓨터의 모니터가 답답하시면 이쪽에 보시면 또 HDMI 아웃 단자가 있거든요. 이것을 연결해서 큰 텔레비전이나 큰 모니터에 연결해서 게임을 할 때는 그 모니터를 보면서 하면은 되겠죠? 네,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윈도우 컴퓨터를 쓰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은 사실 더 저렴한 제품도 많고 아무 제품이나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맥이나 맥북을 쓰시는 분은 호환되는 기계를 찾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저는 엘가토의 HD60S라는 기계를 산 거고요. 또 하나로는 에버미디어에 나오는 GC553이라는 캡처보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저는 택배를 받지 못한 동물의 숲을 기다리면서 주말을 보내겠습니다. 얍. 아참,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한번 봐야겠죠? 이 저장되는 폴더에서 이게 왜 일본어로 나오냐 하면 제가 영상을 또 올릴 수도 있는데 제가 선호하는 언어에 영어를 넣어놓지 않아서 한글 버전이 아닌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일본어로 설치가 되더라고요. 그거를 제가 몰랐습니다.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했었는데 어렵게 찾은 결과 언어에 영어를 넣으니까 이 영어 버전이 깔리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폴더는 여기서 만들어졌네요. 여기 있다. 좀 전에 플레이한 영상입니다.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HDMI는 음성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성 입력은 걱정 없습니다. 너무 크니까 좀 줄이면 화질은 나쁘지 않네요. 넘기면 소리도 잘 들어갔습니다.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